네, 왕자였는데. 잠깐만, 저 중앙으로 가자. 중앙으로. 여기 아닌 것 같아. 중앙으로 가자. 그래. 그러니까 성검을, 야, 세 번째 성검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성검이니까 성에 있는 검이라고 해서. 일단 저기부터 봐야 될것 오쪽에 같아. 뒤에 누나 있어. 뭐야? 왕인데? 왕이 왕자 잠깐만. 아, 뭐야? 나좀 헷갈려 이거 이거 지금. 왕인데 왕자로 오탈하신 거지. 그렇지. 네가 왕 해줘. 절수야, 네가 어떻게 분명 반지의 피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한다. 아, 나 힘들다. 내 목소리 그걸로 잡아. 정말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우선은 아버지, 제발 전쟁을 멈춰주세요. 벌써 두 번이나. 어서 멈춰주세요. 미안하다. 멈추기에는 이미 늦었어. 베네딕트 마을에서 먼저 공격한터라. 내 의지로는 멈출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대체 왜? 미안하다. 방에 들어가서 쉬어. 미안하다. 방? 내 방? 방? 2층에 있나봐. 그치? 응. 회의장. 여긴 회의장이고. 여긴 회의장. 내 방이 없어. 오른쪽에 있나? 잠깐만, 저건 뭐지? 회의장. 전쟁 준비, 전쟁 선포 및 식량 보관, 회의 결정 내용. 야, 밑에 있나 봐. 저쪽에. 그런가? 저쪽에 있는 것 같아. 내 방. 내방 봐. 어떻게 생겼을까? 나 기억이 안 나. 내 왕은 있는데 왜 왕비는 없어? 뭐지, 여기는? 기사. 먹고 죽은 귀신도 때깔도 곱다? 먹고 죽은 귀신? 기사. 여기 성검각? 여기? 여기 성검 있을 거 아니야? 4급 이상. 시프트 5급? 시프트 5급. 야, 일단 여기 아닌 것 같아. 내려가자. 아, 여기 기사 그건가 봐. 그냥 그 숙소. 자는 걸. 숙소, 숙소. 저기 내 방인가? 뭔가 내 방이라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왕자의 방. 여기다. 여기다. 왕자방 가는 길은 물을 타고 올라가야 돼, 쩔어. 진짜 숨겨놨구나. 올라가자. 왕자 되게 아끼네. 내 왕은 있는데 왜 왕비가 없어? 외출. 올라와. 여기. 내가 전부 죽였어. 나 때문에. 그래도 나도 같이 죽어야 해. 죽여야 해. 내가 문제야. 맞나? 나 이거 TV 됐는데? 나도. 뭐야? 트램펄린. 연속으로 밟히는 게 끝났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싸움에 동참하는 거? 좋습니다. 그치? 아, 이거 트램펄린이래. 야, 그러면 나도 그냥 도와주나 봐. 트램펀이라고 이게? 무서워. 이게 뭐야? 연속으로 밟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읽으면 되구나. 어디서부터 읽을까? 저기서부터 읽을게요. 보양님부터. 보양님, 건축 담당. 안녕하세요. 건축가 띄어쓰기를 맡은 보양입니다. 처음엔 그냥 건축도 하고 싶고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런 좋은 탈출맵을 만들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니나님도 머캉새님도 둘다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NPC가 날아가서 힘들었던 머캉새님 수고하셨고 서버 열어주시고 총괄을 맡으신 니나님도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후기. 마크 오류 때문에 NPC 띄어쓰기 수정하다 책으로 쓰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먹한생님. 이게 뭐지? 이건 그냥 이거고. NPC 인테리어 담당.
안녕하세요. 니나와 아이들팀에서 커스텀 NPC와 플러그인, 인테리어, 각종 자밀당 등을 맡은 먹학생입니다. 이번 기억의 조각 탈출물 만들면서 정말 즐거웠고, 이 탈출물 만들려고 밤새서 핸드폰으로 커스텀 NPC 공부하고, 플러그인 연구와 각종 다른 걸 연구하느라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같이 배울 만들어주신 총괄 니나님과 건축 담당 보영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저희 니나와 아이들팀에서 만들 컨텐츠는 힌트만 드리자면 좀비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짧게 후기를 쓰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먹학생님이셨습니다. 뭐라고? 새벽에 공부도 하셨네. 좀비. 그러니까 지형 건축 서버 담당. 안녕하세요. 서버 지형 건축을 맡은 니나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후 탈출맵 제작은 두 번째네요.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채워주신 양띵. 저 선행 양띵님 플레이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탈출물 콘텐츠는 마포대 마크 버전을 만들 예정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냥 좀비라고만 이거 하셨는데. 언니가 안 해주셔서 설마 내가 테스트 도와주셨는데 마마님과 은촌님이 도와주셨네요. 마마님 우리 소바라기 팀인데 지금 건축하고 있을 텐데. 저기 뭐지? 뭐야, 너 뛰는 거 봐. 세 번째 성검. 야, 세 번째 성검이다. 어디? 이거 뭐야? 야, 니가 먹었어? 아, 저기다. 나안 먹었네? 야. 아파? 환경 교환원. 우와. 이거 바꿀 수 있다, 성검을. 세 번째 성검. 야? 야? 뭐지, 안 바뀌어져. 마이크. 아, 이걸 살수 있었구나. 성검 시험용 인형. 그렇구만. 뭐야, 나 때려. 야, 죽여, 죽여. 글쎄. 뭔가 개쎄. 죽여. 양투시 없다. 양투시 처음에 있지 않았나? 응. 어디지? 끝난 것 같아, 이제. 다한것 양투시 없나? 같아. 야한 투시 없던데? 포크, 눈개, 후더맨. 후더맨? 서리스탈. 야, 내 거. 야, 서리스탈 대박이다. 이쁘다, 서리스탈 저거. 희귀동물 수강소, 서리스탈. 미켈레톤. 삼비. 야, 이게 제일 이쁘다, 서리스탈. 얘 읽어봐야지. 콩크 본래 오크였으나 분노조절 장애가 생겨 콩크가 되었다. 눈개 본래 사람이었으나 캐릭터가 없어 아무거나 했다. 눈꽃님 캐릭터 좀 만들어주세요. 후더맨 원래 엔더맨이었으나 변태적 인형각으로 인해 인행? 변태적인 행각으로 인해 후더맨이 되었다. 서리스탈 원래 평범한 크리스탈이었으나 뇌에 주름이 없어져 서리스탈이 되었다. 미켈레톤 원래 스켈레톤이었으나 숨보여기 스며들어가 미켈레톤이 되었다. 삼비 원래 좀비였으나 오랜 기간 모쏠로 지내어 커플을 물어뜯는 삼비가 되었다. 이제 끝인가? 다 봤지 우리. 텔레포트 기계? 성으로? 성우? 성으로 또 있는데? 가보자. 아 원래 이거 갔다가 가야 됐었나? 야 아닐걸? 성으로 왔는데? 아 그냥 제작자의 방으로 이렇게 되나봐. 어 이렇게 끝. 콩콩 일로 와봐. 어디? 여기 세 번째 성검이 있었던 곳. 왔어. 네 여기까지 니나와 아이들 제작팀에서 만들어주신 기억의 조각을 찾아서 맞나? 기억의 조각을 찾아 떠나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이 해준 콩콩이 수고했고요. 서버를 주신 니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선행 공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